아, 그럼 이제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크게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크게 지출될까요? 저는 아까 그 자녀 결혼 자녀 결혼? 전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 결혼에서 보면 지금이 뭐 5포세대, 3포세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고요. 병원비겠죠. 물론 보험을 준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요즘에 뭐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골절사고더라고요. 넘어지면 정말 우리는 뼈처럼 단단해라는 이런 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골절이 많은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 부러지거나 어떤 이렇게 암에 걸린다 할지, 그래서 뜻하지 않는 병원비, 이런 큰 지출. 다른 건 정말 소소한 거죠. 그런데 이런 큰 거에 대비해서 제가 어떤 부분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비상비로 반드시 비축을 해놔야지만이 될것 같은 것 같아서, 안 아프고 건강해도 나머지는 욕심을 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할 일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사실 그 쉽진 않잖아요.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놔야 되죠. 나를. 아까 제가 어떤 선배님 말씀 드렸듯이 내가 막 정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 막 조폭도 막 강력 그 그쵸. 수갑 딱 니가 차 그럼 딱 차던 이런 건데 뭐 김씨 아저씨 여기 좀 쓰르세요 뭐 이런 거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내려놔 놓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의 가치.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어디 가서 내가 뭐 경찰서에서 뭐 서장을 했었더라도 어디 가서 경비원도 하겠다라는 그 가치가, 이거라도 나는 내가 아침마다 해서 이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전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을 가져가고 이런 거에 대해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여기서 김씨, 이씨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돼? 그럼 자존감이 뚝 병 생겨요. 그렇죠. 병원비가 더 나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걸 과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찬란했었다라는 거가 계속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 그때 행복했는데 그걸 30년 이상 곱씹을 수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랬지만 그래도 슬프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받아서 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어떤 뭐 게임기도 하나 사줄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밥도 사줄 수 있고, 부인이랑 가서 좋은 공연도 이렇게 탁 오늘 월급 탔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그런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경력과 맞지 않아도 누가 나의 호칭이 완전히 바뀌어도 괜찮나, 상처받지 않을, 기분은 나쁘겠죠. 그렇죠.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가치를 어느 부분에서, 돈이 생기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아니면 내 사회 구성원으로도 아직 일했다는 그런 나의 존재감 인정하는가. 그래서 그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제 많은 은퇴자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걱정, 이런 고민들 엄청 하고 전공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전공을 그 선택했기 때문에 또그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60대에 또 하시더라고요. 60대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이거 되게 좀 이상하다. 이거 되게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같은 고민을 하면서 공통점을 좀 느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은퇴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는 방법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있어야 되죠. 그거 제가 만들 건데요. 제가 처음에 선도주의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가 많이 많지가 아직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시니어 창업도 있고, 네, 네. 뭐 50%도 있고, 막 네. 많이 있고요. 네. 오늘도 제가 오늘 지자체 회의도 갔다 왔는데, 네, 네. 거기서도, 뭐 시청의 뭐 그 도시의 특화 사업 중에서도 노인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찾는 거는, 네. 물론 가지수가 많으면, 뭐 우리가 뭐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뭐 인문계냐 실업계냐 거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무슨과 쭉 인데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해서 다녀보고 휴학을 하겠든지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다녔던 선배들 그 선배들은 어떤 진로를 갔냐라고 해서 이렇게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네.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걸 해볼 수도 있고 네. 전혀 다른 걸 해보면 새로운 느낌이 있을 수 네. 있고요. 하던 걸 하면 내가 하던 거를 내 능력을 하니까 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두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해보는 걸 추천해요. 일단 해봐라. 해봐야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네. 해봐야죠. 그리고 지금은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입시도 아니고 바꿔야 네.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일을 내가 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한 달 하다가 다른 거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보면 어때요?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네. 2막이면 2막은 다른 무대잖아요. 네. 다른 무대면 음악도 좀 바뀔 수 있고 조명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내 역할도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은퇴가 좀 신나게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부분이 그게 아니란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깨질 것도 각오는 네. 하고 네. 있어요. 그 이제 선배들 중에서 은퇴하신 선배들 중에서 귀농이나 약간 그 귀어 이런 식으로 약간 고향으로 좀 가신 분들 혹시 네. 있으세요? 그 제 네. 오골계 사건이 있어요. 오골계 네, 네. 어떤 선배님이 네. 오골계가 그 까만다 네, 까만다 네, 까만다 그게 네. 좀 비싼가 봐요. 네 비싸요. 그게. 그걸 누가 뭐 이렇게 막 키우면 돈이 된다고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는 아니지만. 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네. 자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폐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날린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장례상 네. 이거 뿌리면 된다는 날 네. 쫙쫙 뿌려놓고 네. 관리를 할 줄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또 그런 부분 있고 네. 또 인간관계.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가서 이제 진짜 뭐 어떤 분은 가서 이 냇잎을 와서 얻어먹고는 사람도 있어요. 마을 이장인가 네. 와서 막. 나 땅도 싸게 사기로 했다 이런 네. 사람 그런 성격은 딱 좋아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남이 네. 내한테 관심이 갖고 이렇게 우리 도시적인 삶을 네.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적응하는 것 좀 힘들죠. 왜냐하면 농촌 그런 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품앗이도 하고 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이제 귀농 귀어 이런 이제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네. 최근에 어디 봤더니 네. 네. 요즘엔 네. 전에는 뭐 농협이나 농촌 그 농어촌의 그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나요? 네. 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네. 그런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무슨 농기구도 빌려주고 오. 농기구 사용법 교육도 해주고 네. 또 계속 우리가 그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사는 데 다 올라오니까 네네. 다시 귀농을 하기에는 정책적인 게 있어서 어떤 토지도 해주는데 싼 이자도 해주고 네. 뭐 이런 교육, 농기구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농어촌 홈페이지에서 귀농 프로그램, 네. 귀어 프로그램 네. 그리고 영어가 잉글리시 영어 말고요. 네. 고기를 키우는 걸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어, 잉글리시가 네. 아니어서 그 네. 제가 이제 바다 쪽에는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만약에 뭐 서울 도심이다 그러면 각 구청이겠지만 도시는 네. 뭐 농촌, 어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홈페이지가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 정도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고 가서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우선 토지 대여하고 세금 혜택 주는 것도 있고 네. 최근에는 팜머니라고 있더라고. 농장. 네. 네. 그래서 팜모닝 그러니까 농장 야채 팜모닝 네. 이런 건데 네.
어플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 어플에도 보면 이 자기들에게 커뮤니티가 있으면서 이렇게 막 있어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런 어플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네. 어플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채널톡 같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고자 하면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콜센터 같은 전화번호도 했는데 뭐 네. 귀농귀촌 종합센터 네. 뭐 이런 데는 이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어플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서로 이렇게 네. 해서 뭐 우리 할 때 뭐 하고 네. 또 어떤 것도 같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농촌 생활을 안 해봤다면 네네. 거기 했던 분들과 네. 경험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것보다 이장님한테 네. 맞글잡는 드시면서 네. 같이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귀농기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군요. 이게 많아요. 많은데 모르면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되죠. 꼼꼼히 찾아봐야 되죠. 네. 노후에 이제 중요한 게 건강 문제 있잖아요, 건강. 네. 이 건강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건강 관리는 네. 요즘 뭐 젊으신 분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뭐 운동도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네. 나이에 맞게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가장 보편적으로 다 좋은 거는 걷기 운동이래요. 그래서 네. 뛰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네,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네. 그래서 하루에 꾸준히 동네를 몇 바퀴를 더 네.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꽃도 보고 공기 바뀐 것도 보고 동네 할머니들 또 만나고 동네 아저씨를 또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그것도 프로그램을 시켜야 돼요. 나는 오늘 5,000보를 걷겠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그거를 차셨어요, 만보기를. 그래서 네. 제가 맨날 숙제 검사를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공책에, 네. 공책에 쓰셨어요. 오늘은 3,850. 오. 어떤 날은 8,000 얼마. 네. 그래서 이 수첩에 다 쓰신 거예요, 며칠 며칠별로. 그래서, 어머, 이거 이날은 왜 이렇게 많이 걸었어? 그날은 쇼핑한 날이야. 아니면 그날은 뭐 아들이 온 날이야. 네. 그날은 뭐 손녀가 온 날이야.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아 우리 엄마가 오늘 어떤 생활을 했구나 이런 게 나와 있어. 걷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검진이요. 네. 그래서 뭐 치아든지 눈이든지 관절이든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병원이든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뭐 1월 달에 치과를 갔다 그러면 분기 한 번이 그 다음 달은 2월 달은 안과 가고 뭐 3월 달에는 뭐 관절 가고 그러면 한 바퀴 한 분기 정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분기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네. 가서 검진도 받고 네. 의사 선생님과 대화도 나오고 네. 오다 가다가 네. 뭐 다른 뭐 일로 보시고 그래서 네. 정기 검진 그리고 음식이죠. 나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지.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맞는지 뭐 우리 건강한 밥상 이런 네. 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어르신들 막 고스톱 치는 게 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막 그 먹기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경찰관이 뭐 고스톱 쳐라 이렇게 하는 거 도박이 아니라 게임으로 그냥 게임으로 먹기 내기는 저희 네. 저 이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으로 하는 거는 네. 그 하면서 네. 이 손가락 운동도 하고 그쵸, 그쵸. 또 머리도 써야 되고 긴장감도 네. 있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그 손가락 운동하는 거 그래서 손가락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 네. 이제 다리 운동을 해서 그런 거 그리고 의사한테 나를 체크해야 되고 네.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머리도 굴려야 되니까 손가락 운동 이렇게 네. 해서 뇌를 항상 치매 예방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아,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아프면 간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네. 이제 이게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그냥 아프지 않아도 네, 네. 이제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의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의사 만나러 가서 네. 아, 선생님 나 어때요? 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저희 엄마 그렇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굉장히 예쁘게 입고 가세요. 네. 그래서 뭐 선글라스 그거 새 옷도 입고 가. 왜냐면 특별히
빨리 외출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 어머니 이렇게 좀, 어머 이렇게 멋있는 시기 어디서 나셨어요? 그럼 우리 딸을 살렸다 그러면 엔돌핀 이만큼 그쵸.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쵸.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요즘 의사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날 하루는 한 달에 하나가 그게 우리 어머니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은 아파서 가면 힘들지만 내가 좀 건강해서 이렇게 가면 또 안도감도 들죠. 아, 괜찮다. 괜찮다. 어,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인터뷰 요청이 온 거는 제가 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네. 글빨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책을 써보니까 책도 한번 써보시라고 권장을 해주고 싶어요. 네. 마치 써보면 보인다고 해서 네. 저는 제가 은퇴 관련 책을 서점에서 보니까 주로 경제적인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네. 내가 내 삶과 그리고 내 뭐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나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제 위주로 담다 보니까 이 책을 쭉 제가 쓰고 나서도 네. 저도 그 내용을 다 머리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나는 이건 정말 필요해서 제가 메모하고 이런 걸로 해서 엮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이거 필요할 때는 어떤 분이 좀 도와줄 것 같고 네. 예상되는 거는 어떻게 할 것 같고 네. 전국적으로는 가족관계, 친구관계도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끝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가 남의 결혼식 보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자기의 장례식 그건 못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누구든지 네. 아마 자기를 위해서 가장 축복받을 때는 내가 탄생했을 때 그쵸. 역시나 못 봤어요. 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 많은 친구 일가친척들이 다 오죠. 그거는 보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나한테는 누가 와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례식이 어떤 걸까?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네. 장례식 예의 연습도 한번 왜냐면 웨딩 촬영도 네. 예의 촬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네. 정말 학교에 장례 문화에 대한 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금 나 장례 예비 장례식 해보고 싶어 그러면 재수 없는 얘기라고 터부시할 수도 그쵸.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먼저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윤달에 네. 그 뭐지 상복을 준비하는 그게 뭐더라 노란 그 배 삼백옥 네 그거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입고 갈 옷 하나는 마련해 놓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준비하면서 자기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거, 또 자식들한테도 이런 걸 하면서 이 준비를 조금 해주는 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쭉 준비하고 살고 아프고 또 나의 이제 뭐 유서까지 써서 정리를 쭉 하고 왜냐하면 정말 현대는 사고도 많은데 좀 정리를 해놓다 보면은 예행 연습처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결론은 슬픈 일은 우리가 종착지는 죽음이기 네. 때문에 저는 사진도 예쁘게 찍어놓으려고 해요. 네. 영화 배우들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죽음까지 그거를 쭉 과정으로 할 건데 어느 과정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은퇴하고 이막도 30년 동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또 많이 있지 않는 우리들의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네. 좀 만들어 놔서 다른 분들 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걱정이다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는 축복인 걸로 좀 만들어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